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의 핵심 측근인 김용이 광주 지역에 돈다고 하면서 자, 이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돈을 보내라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20억 원을 마련해 달라. 그런데 광주 돈다고 했던 그 지역이 바로 경선 때 지역 경선 때였는데 그때 지역 현황 대회비 문건이 지금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캠프에서 보관하고 있던 이 광주 지역의 이 지역 현황입니다. 자, 이재명을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 중립이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분석을 해놨는데, 자, 이 표에 따라서 그 돈을 쓰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이 지역의 대의원들이나 이 지역의 지지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20억 원이 필요하다. 라고 했던 것은 실제로 금품을 뿌리는 것인지 아니면 이 돈을 가지고 뭐 식사를 대접을 했다든지 뭐 조직 관리를 하는 데 썼던 건지 자 이걸 지금 검찰은 추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재명은 광주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지역은 원래 정세균이나 또는 이낙연이 우세 지역이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서서히 이재명이 여기에 많은 공을 들이면서 이낙연과 거의 뭐 박빙의 승부를 거뒀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쪽 지역의 지지 현황 문건을 중앙일보가 보도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자, 이걸 보면 광주 전남 순회 경선을 앞두고 작성했던 지지 세력 현황 하는 대외비 문건들입니다. 지역 국회의원과 당 지역 위원장 그리고 기초 자치 단체장 대의원 등이 지지 성향을 파악한 후에 중립 성향 인물들을 집중 공략하기 위해서 작성된 문건들입니다. 자, 검찰은 김용이 당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광주를 돌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금을 요청했다는 진술을 확보해서 실제로 이 김용에게 전달된 6억 원이 지역 조직 결석을 위해서 사용됐는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자, 사용됐다면 이 돈이 자, 이들 지역에 어떤 형태로 현금으로 전달됐다고 하니까 혹시 현금을 사용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들에게 돈을 뿌린 것 아닌가? 아니면 자, 이들을 규합하고 조직 관리하는 데 돈을 썼다고 하는데 어떤 형태로 썼는 그 이게 드러나게 되면 적지 않은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중앙일보가 입수한 지지 세력 현황을 문건을 보면 지난해 9월 25일 개최된 광주 전남 순회 경선을 대비해서 이 작성이 됐는데 이 중에 9월 9일자 전남 지역 지지자 현황에는 이재명 후보가 아닌 이 경쟁자인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당 지역 위원장과 기초 단체장 또는 광역 의원과 기초 의원 등의 이름과 연락처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전라도 광역 의원 중에는 자, 56명 중에 12명이 지지자다. 이렇게 적혀 있는 글이 있습니다. 광역 의원 전체 56명 가운데 12명이 이낙연 지지로 분류된다는 의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대의원 명단 문건에는 전남 지역 민주당 대의원 명단과 연락처를 놓고 그 옆에 지지하는 후보가 누구인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 대위원마다 JM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JM은 이재명의 영어의 이니셜 J와 M 그리고 중립인 사람 또는 타 후보로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아닌 도형으로 표시한 곳도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까맣게 영표, 중립은 까맣게 세모, 다른 후보는 이 안에 색깔이 들어있지 않는 네모나 역삼각형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경선 캠프 조직 본부에서는 이를 지지 성향 확인표라고 불렀습니다. 경선에 앞서서 대의원별 지지 성향을 파악해 달라고 요청해서 피드백을 받았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재명 캠프 내부에서는 지지 성향 확인표 등을 토대로 해서 중립 성향의 대의원들을 집중 관리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집중 관리는 뭐 어떻게 했을까? 자, 그래서 돈이 필요했다고 20억 원을 보내라고 했다면 이들에게 돈을 주려고 한 것 아닐까? 아니면 또 이들을 따라 불러갖고 식사 대접이나 또는 만나가지고 뭐 선물을 준다든지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어쨌든 이들에게 집중적으로 관리를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어떤 형태인지 검찰은 그걸 파악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호남의 대의원과 권리장원 수만 20만 명이 넘어서 민주당 전체의 30%에 이르는 이 최대 표밭입니다. 자, 이재명으로서는 호남 출신 경영자였던 이낙연과 정세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세를 보였던 취약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호남 공약이 당내 경선의 최대 승부처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특히 호남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그리고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대의원 등의 조직세를 확대하는 게 경선 승리를 위한 필수 전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실제로 9월 25일, 그 당시 9월 25일 광주 전남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득표율이 46.95%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 지역 출신인 이낙연 후보는 47.12%였습니다. 정말 근소한 차이의 박빙이었습니다. 46.95대 47.12니까 거의 뭐 한 0.17% 차이로 이낙연 후보가 앞서는 아주 박빙이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박빙 지역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이 이재명 측에서 이들 지역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했다. 여기에 집중적으로 돈을 투입했다. 그래서 그 돈을 지금 김용이 유동규에게 요구를 해서 받아갔다면 자 이게 바로 경선 자금이다. 그러니까 대선 자금이라는 거예요. 대선 자금.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걸 모른다고 할 수 있을까? 자 검찰은 이 김용이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서 전달받은 6억 원이 지난해 7월 11일 날 열렸던 예비경선 그리고 9월 달에 광주 전남 순회 경선에 대비한 호남 지지 세력과 조직 확대에 투입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용과 함께 외곽 지지자들, 지지 조직을 결성하는 등의 호남 공략을 했던 캠프 조직 본부의 실무자급 관계자들을 파악해서 당시 사용한 자금의 출처를 지금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대표, 지금 이재명은 애초에 경선 캠프 조직들을 만들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김용도 검찰 조사에서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돈이 지금 여기에 드러난 대로 지금 김용의 6억을 받아간 것이 호남 지역 조직 관리를 위해서 써있다고 하면 이게 대선 자금이고 이 대선 자금이 지금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돈을 걷어가지고 간 것이라면 자, 이게 바로 선거법 위반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해서 이재명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무조건 모른다. 그런, 분석, 대위 문건을 만든 적도 없다. 이런 식으로 딱 잡아 떼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먼저 이 돈의 흐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은, 정민용 변호사가 남욱에게 모두 8억 4,7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현금 1억을 한번 보냈고 또 1억을 보냈고 5억을 보냈고 1억 4,700만 원을 보내서 모두 5차례 보냈는데 그때 이게 그 대장동 게이트 관련된 사건이 터지면서 2021년 9월 달에 1억 원을 반납했습니다. 유동규가 나머지 8억 4,700만 원 중에 7억 4,700만 원을 유동규가 받아갔고 그리고 이 돈을 김용에게 모두 6억 원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6억 원. 그러니까 20억 원을 요구했는데 6억 원을 전달했고 유동규는 그중에 1억 4,700만 원을 본인이 가운데서 챙긴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억 원이 김용에 전달됐고 이게 이 호남 지역의 이재명의 지지, 광주 지역의 지지표를 분석한 대외 문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자 이걸 용처 그리고 누가 사용했는지 어디로 갔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 자 이게 바로 대장 이번에 대선 자금의 핵심 내관이 터진다 이렇게 보여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검찰은 이날 김용에 대한 구속기간 12일을 연장을 신청해서 김용을 다음 달 7일까지 계속해서 구속 상태로 조사를 할 예정이어서 자 이 기간 동안에 김용이 입을 여는가가 최대의 관심이 되고 있고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은 바짝바짝 지금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하나둘씩 핵심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어서 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이재명 수사를 등에 업고 이재명 앞으로 직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